예, 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시중에서는 그 이 태극기 또 자유시민 이런 쪽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의심 또 실망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내다봐야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계획이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인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조뱅 썰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우리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한 건 했어요. 근데 이게 어제. 어제. 네, 네. 좀 칭찬 좀 해줘. 트럼프가 저기 아마 저 미 민주당이 네. 탄핵을 딱 이제 통과시켰는데 예. 예.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하면서 예. 민주당은 자살이다, 자살했다. 정치적 자살. 정치적 자살을 예, 예. 했는데, 그거보다 한 두세 시간 전에, 그, 우리, 이 이제, 거의 이 정치적 예언자로 칭송을 받는 우리 저. 어, 예언자 쓰기나. 세속 예언자. 세속적 예언자. 어제 타이틀이 민주당, 미국 민주당 응? 자살했다. 자살했다. 라고 하는 걸 사실은 먼저, 그러니까 찍고, 제작은 먼저예요. 제작은 먼저고, 아. 떠오르는 거는 보도보다 한 시간 뒤에 우리 아마 밖으로 나왔어요. 국내 보도보다는 늦지 않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먼저 찍을 때 그 이야기를 했고 예. 국내 예. 보도 말고 예. 미국에서 보도가 되는 시점 한 시간 후에쯤 우리 저 세뇌 탈출 그게 올라왔어요. 아 그랬구나. 예, 굉장히 예. 빨리 올라왔구나. 예. 그 이제 이 자살 용어가 해외 언론에 보도된 게 어제 오후 1시경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 무렵에 이미 저는 찍고 있었거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발언한지 모르고서 아 이거 민주당 자살각인데 제가 예. 사실 세뇌 탈출해서 여러 번 그 얘기 해왔어요. 이 길 그렇죠. 이 길 가면 민주당이 극좌표류로 자살하는 길이다. 그렇죠. 예. 그 전에도 근데 이제 제목을 그렇게 뽑아놨는데 갑자기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핫라인 있는 거 아니에요? 핫라인이 있으면 나한테 사용료를 냈겠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백모를 삼가고 있는 중이죠. 백모 젊은 참모 있잖아. 아, 그 친구. 저기 그 민감해서 저도 잘 연락 안 하고 그 친구도 연락 잘 안 해요. 왜냐하면 anyway, 예. 서로 그냥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 지 할 일 하면 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네. 지금 루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강의를 갔다가 강의 듣는 그 이제 저희 그 이제 백모 아카데미 네. 참석하신 분도 그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상당히 그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네. 대선배님도 카톡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김재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삐끼가 돼서 네. 결국 선거법 공수처법을 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게 맥없이 양보하고 물러날 거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국회 가서 열심히 해주는 사람만 이게 완전히 그 완전히 그 속임수 당하는 예, 것 예.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이런 예, 예. 얘기예요. 예. 얘긴즉슨 결국 예. 스토리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오늘 좀 짚어보려고. 왜냐면 이런 불안감들이 예, 예. 뭐 루머 자체가 근거가 있던 없던 사실 그 출발점은. 나경원 또 그 앞에 있었던 김병준 비대위 체제, 예.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있었던 홍준표 체제, 예.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임명진 비대위 체제, 예. 예. 이런 그 일련의 지난 한 그 탄핵 이후에 지금 예. 거의 이제 2년 한 10개월, 그렇죠, 2년 네. 9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 그 무기력했죠. 그 말하자면은 그 굉장히 그 이제 그 실망감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한국당 배신하는 정당, 예, 예. 좀 이상한 정당, 예. 그래서 진정성 없는 정당.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뭐 이거 이상하게 물러나는 거 아니야? 맥없이 뭐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우선 예. 지금 민주당과 군소 사당이 거의 이제 회복되기 힘들 상황까지 분열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너희식으로 하면 우리가 봉이냐. 민주당 특히 수도권들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 예. 우리가 봉이냐 임마. 심상정 뭐 등등등. 너희들 그러니까 석패율을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 우리가 봉되는 거냐 이제. 예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 청와대가 굉장히 지금 핀치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스캔들 이상의 중요한 문제가 튀어나왔고. 어떤 문제죠? 그 뭐 울산 저기 소위 말하는 선거 공작, 응? 그다음에 유재수 이제 막 스캔들.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그걸 누가 무마를 했느냐. 당장 이제 검찰과 청와대, 소위 말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 판이 지금 그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돼 있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파 중에서도 문파고 대개 이제 그 이정부 때 이 행정에서 예, 예. 청와대에서 그 근무를 했거나 청와대가 챙기는 인사들을 대거 내보낸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민주당은 다 밀려나는 걸 거고 그다음에 예, 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성적이 예, 예. 너무나 지금 사실은 민주당도 알아요. 예, 예, 예.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남북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각종 뭐 조국 사태 등에서 보는 말하자면은 예. 진보 세력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거는 무슨 저 마치 범죄 집단이고 이익을 쫓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 이익과 명분이 다 지금 헝클려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당청이 지금 분열하는 소리가 솔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공수처 통과시켜라라고 당에 오다를 때리면서 예, 예. 공수처 통과에 필요하면은 이제 그 선거법도 대폭 양보해라. 예, 예. 뭐 청와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오다를 때리고 있을 텐데 예, 예. 추정컨대 예, 예.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당 입장에서는 예, 예. 이거 통과시켰다가는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깨지고 그다음에 나치 뭐 공산당 비밀경찰법 비밀검찰법 경찰검찰법을 통과시켰다고 이제 선거판에서 몰릴 것 같으니까 예, 예. 당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민주당 의원도 사실 다 수도권이지 그렇죠. 수도권이 핵심인데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야 이거 우리 지금 이거 못 감당해 이 얘기가 해. 이제 당에서 나온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당내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청 분열 또 당내 분열이 예. 막 민주당 안에서 예. 그게 두 번째 이유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뭐 국회법 적용의 그 재밌는 모습인데 예, 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그 예산안 막 잘못 헝클어지게 예. 예. 소위 말 세입도 결정도 안 한 부수법안이 없이 예, 예. 사용처만 하는 세출법안만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26개 중에서 아마 34개 중에 세입 관련 부수법안이 34개인데 22개가 남아있어요. 지금. 22개 남아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날치기를 했는데, 예, 예. 날치기를 무리해서 했는데, 이제 진짜 안고가 돼 하나 빠져있는 거야. 빠져있죠. 이제 도둑놈이 들고 튀다가, 이제 꼭 가져가야 돼. 그럼 빠져있는 거니까, 어이씨, 막. 야, 도둑놈 그러니까 그냥 놓고 그냥 튀어버린 거야. 튀다가 딱 보니까 빠져있거든. 저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집주인이랑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다음번에 털 거 안 털 테니까, 요건 좀 갖고 가게 해주세요. 짜증 그 도둑놈이. 자전거를 막 가지고 갔는데 그 자전거 요새 자전거 성능 좋잖아요. 예, 예. 바퀴 빼놓잖아요. 예예. 예. 바퀴는 자전거 그 프레임만 가지고 갔어. 프레임만 갖고. 근데 바퀴가 없어요. 그런 그런 거 이제 그게 그걸 이제 칼자루를 말하자면 한국당이 지고 있죠. 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예산 부수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 그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칼자루인지 아니지만은 뭐 아주 약하게 예, 예. 칼가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선방망이 비슷하게 해서 사과하면은 뭐 그건 별도로 협의해주겠다라는 사인을 띄었어요. 근데 저 같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저기 뭐야. 법적인 책임도 동시에 져야 된다. 슈퍼 예산을 깎아야지. 그럼 아니 정치적 책임 예. 그러면 빨리 두 선거법 때문에 너 그런 짓 했는데 아, 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 했는데 그거 포기해. 그거 손 들어. 그러면 이거 우리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문희상이 나와서 석고대제. 석고대제. 예. 그러면 뭐 선배인데 봐줄게.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산도 좀 조정하고. 그럼. 너무 부풀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이거 사실은 이거는 큰 칼자루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 안 밀리는 세 번째 이유가, 예, 예. 이제 그 예산 관련, 예산 세입 부분에 해당하는 부수법안. 부수법안. 22개 통과권. 통과권. 그 칼자루를 한국당이 주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막 그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이제 안을 내놨는데 네. 뭐 개정안, 수정안 뭐 다 네, 네. 해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탁 튀어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쪽에서 그럼 우리 임시 국회 네. 한 사흘 뒤에 해가지고 하루 열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하면은 살라미 임시 국회 살라미 임시 국회를 하면 첫 단기 임시 국회를 하면서 하겠다 했는데 예예예 예, 예. 법통과하겠다 또 이제 저기 우리 주 의원이 아 주호영 의원이 그거 아니야 저기 임시 국회 개회의 안건 자체가 예. 임기 예. 저 회기의 예. 안건 자체가 그것도 국회의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 예. 그러니까 그 30일을 열 거냐, 4월을 열 거냐, 예, 예. 하루를 열 거냐 예.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토론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결국은 공수처 법안하고 저기 예, 예. 연동형 저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그건 못 올립니다. 예,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임시 국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정 임시 국회가 2월 내내 열리는 게 정해져 그렇죠. 있고, 그거는 임시회죠. 예, 임시회, 임시회. 그거는 임기 그 막 옷을 받아놨죠. 그건 이제 회기도 있다고. 회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2월로 들어가면 필리버스터 걸어버리면은 법안 통과 못하는 못 거야. 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2월 전에 살라미로 3일짜리 뭐 4일짜리 임시 국회를 열어서. 그러면 이제 얘들 계산에는 쟤들 민주당 계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그 살라미 넘버원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걸면 그러면 이제 3일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살라미 넘버2 임시국회에서는 자동 부의가 되니까 네, 표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쟤들 구상전이었는데 네, 대응이었죠. 이제 주호영 의원 쪽에서 살라미 국회 임시국회 열리면 보통은 회기를 먼저 결정하는 안건이 1번 안건이니까 안건이니까 네. 그 1번 그 회기 그 해당 살라미 임시 국회 1번 안건 회의 결정 때 필리버스터 걸어 가지고 그걸 무산시켜 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근데 이제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그게 뭐 지금 주호영 의원이 내놓은 그 방안대로 갔을 때 야, 그거는 저게 국회법 잘못 해석한 거야 라고 이제 문희상이가 꽝꽝꽝 망치질 했다가는 자기 관짝에 대고 망치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옥, 문희상은 내가 감옥 벌어놓은 게 10년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예산 부분도 있죠. 그게 안 됐죠? 플러스 한 20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법 저기를 자의적으로 당당당 치면은 이제 아주 명백한 위반 두 개가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네 번째 이유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임시회의 회기 안건 그 필리버스터. 네, 이게 네 번째 칼자루고 다섯 번째 칼자루가 뭐예요? 우리 16일 날 한국 헌재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또 근데 우리 자유시민 본부는 그보다 일주일 앞에 가서 그걸 미리 길을 닦아놨잖아. 100명 정도가 가서 딱 원회가 전부 다 돌아다니고 공수처 만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시민이 마음원에서 예, 그냥 오셔서 터키 들고 예, 예, 예. 참 패배주의를 속에 안고서 뭐 여러 가지 고함은 지르고 뭐 그걸 했지만은 또 평화적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너무너무 이제 말하면 동일 패턴이 반복이 되는 그런 거니까 약간 피로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도를 소위 말하자면은 좋은 글씨를 막 입혀가지고 뭐 털딱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 이게 이제는 아주 입체적으로 자유 시민들이 행동을 하게 됐어요. 국회 재판이 사실은 뭐 우리 저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날 같이 가셨잖아. 그날 우리 저기 저 우리 자유시민 본부 세미나하고 자유시민 본부 한 세미나하고 난 뒤에 그게 한 왜? 열흘 전쯤 되죠. 그거보다 열흘 전이죠. 예, 그러니까 2월 16일이 대첩이면 예, 우리가 국회 간 게 12월 8일인가 9일이에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8일 전이네. 국회 가서 한 100명이 가서 의원실을 휩쓸었잖아. 그때도 헌정사상 최초라 그랬거든. 국회 경위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구와 관련된 한 100여 명의 우리 자유시민들이 공수처는 헌법하게라고 하는 문건과 그다음에 우리 또 변제 모성이 아주 정중하게 선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후보 살 필요 없어서. 이거는 저기 의원님 악망문 헌정기관의 입법 뭘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 예. 헌법 파괴입니다. 예, 예. 위원이 아니라 헌법 파괴고 국가 파괴고 그런 역사에 재행됩니다.
잘 알아서 심사숙고하십시오. 딱 주고 그리고 의원님 친전 친전 그 편지에 보면 편지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 법 통과돼도 줄줄이 위헌 소송을 넣는다. 이 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반대 투쟁은 우리 같은 단체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조 교수님이 공동 대표로 계시는 그 전국 7천여 명 교수. 그 다음에 복음주의 기독교 네트워크. 그렇죠.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했던 사람들. 그 동성애 반대 네트워크 이런 데서 아주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민들의 네트워크랑 당신들이 원수질래. 그렇죠. 원수져서 다음번 선거 어떻게 하실라 그러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이런 이 거대한 시민의 흐름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걸 하면 이 시민의 흐름 이 시민의 흐름을 당신들이 치명적 적으로 돌리는 거다. 그렇죠. 그 우리의 어떤 그 정의로운 행동에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다시 한 체크를 해봤어요. 예. 세 가지 상당히 새로운 방식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첫째는 같은 이 국회의원이라도 공수처를 지금 형식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야당이 야당 국회의원이 권언이 아니든 백혈은 아니든 그 안 자체를 읽어보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랐나 봐요. 그리고 뭐 우리 그 12월 9일 9일에 돌린 그거 보고서 보고 아 이게 진짜 이게 살벌한 문구구나. 이게 살벌한 문구구나. 그리고 우리가 왜 게슈타포 우리가 총통과가 취임을 한 지는 벌써 한 달 반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이거 위법사건 통과되면 총통과가 취임하는 거고 공수처는 게슈타포다 우리가 그랬잖아. 그건 100년까지는 한 80년 나치로 돌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쭉 보면서 바로 알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는 20대 마지막에 내가 정말 봉변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돼. 그다음 두 번째 민주당 쪽에서도 보니까 안 봤어요. 그냥 뭐 저기 뭐야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아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그냥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그냥 교양교육 받은 국어 잘하고 그리고 논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금 자유 민주 헌정 가치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건 뭐야? 이건 완전 삼권분립 분립 다 없어지고 대통령이 초독재를 하고 뭐 거의 전체주의죠. 이런 건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야당에서도 그걸 안 해? 야 이거 아니다. 네 그런데다가 거기 보면 이제 사실상에 이제 협박이 좀 있는 거 아니오? 그렇죠. 야 우리 이렇게 거대 시민 네트워크인데 당신도 이거 적으로 돌릴래 사실 거대하게 뭘 거대 그냥 연락만 서로 하는 사이지. 근데 그게 진짜 거대한 걸로 드러난 거야 12월 16일 날. 그리고 여야가 7일 후에. 그러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그게 이제 연동형 그 소위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는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난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한 욕심들을 부리면서 A 안 만들었다, B 안 만들었다, C 안 만들었다가 누더기를 만드는 무한 변주. 근데 그게 그 둘 다 이제 뭐 우리 시체 말로 깜깜이라고 해. 그러니까 짬짬이. 짬짬이 깜깜이. 특히 특히 우리 이제 이 뭐 유튜브 우리 백모 선생님하고 내하고 하는 세뇌 탈출 이거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이는 그러니까. 뭐 10만도 언제 10만 조금 구독자 10만 조회수 10만, 보통 한 3-4만 그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뭐 팜플렛을 떨리고 난 뒤에 이 아스팔트나 혹은 좀 지각 있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확 퍼졌어요. 완전히 근데 이게 국회에서 공론화를 안 했어요. 중요한 소위 쟁점 법안은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저기 자유한국당 말아 먹었지. 그거 거기다 말아 먹을 그러니까 판에 일차적인 책임은 나경원이야.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다른 선전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미운 거는 그걸 저런 악마적인 법안에 대해서 그거 얼마든지 서명하고 뭐 서명하고 다 하고 이인영이랑 뭐 짝짝꿍하고 저기 뭐 문희상이랑 같이 덕담하고 자유한국당은요 위에서 안 움직이면 밑에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내 대표가 그 짓을 해놓으니까 밑에서 못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16일 날은 이제 그런 게 축적이 되어서 급속도로
말하자면은 애국시민 소위 말하자면 운동 세력들이 예. 아, 안 되겠다. 지금 광화문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를 그, 예, 그 16일 이제 국회 대첩이 벌어진 국회로 거죠. 압력을 넣어야겠다. 예, 예, 예. 그래가 16일 날 들어가서 국회 대첩을 했고 뭐 그냥 들어가서 예. 아주 평화적으로 뭐 중간에 뭐 예, 예. 서로 눈이 뭐 안경 끼워주고 뭐 욕지거리 좀 하고 서로 뭐 그 정도까지는 예, 예.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 평화죠. 평화적 시위를 하고 예. 다 한, 일단 골절상 안 당했으니까. 안 당했으니까. 혹은 해골 함몰 이런 거 안 당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나는 그날 예,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야를 분분하고 대한민국의 국회, 예. 즉 국회가 탄핵을 당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 정파들의 정당들의 그 사적 이익, 그걸 극단화시켜서 업무를 꾸며서 저끼리 얼렁뚱땅 하려고 하다가 들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론화 없이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첫날이니까 멍멍하다가 나중에는 물리력으로 지금 막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다음에 매일 뭐 수천 명씩 계속 국회 바깥에서 또 집회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황 대표 나와요. 또 그 와중에 우리 같은 자유시민본부는 또 조짜 가지고 지역구 사무실 계속 다니고 가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가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샷다운 내려놓고 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체화, 지역화가 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광화문에서 매일 행진하고 하는 것도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를 하고 끝까지 그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거의 3년이 축적이 되면서 얘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시체마로 세피하기 반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서 이상한 보도를 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예, 예, 예. 우리가 맨날 얘기했지만은 각성하고 이유를 찾고 행동의 또 미래 행동의 어떤 좌표를 정하고 또 프레임을 짜고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이고 지능적이고 그 다음에 즉시적으로 움직이는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원래 루머 지금 돌고 있는 루머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맥없이 저기 물러나는 거 아니냐 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런 네. 루머가 돌고 있는데. 네. 이거 루머다. 이거 현실 아니다. 왜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뒷심을 받아가지고 일단 칼자루를 다섯 개나 잡고 있다. 네. 첫 번째 칼자루가 일단 상대방 군소사당이 워낙 개판으로 개겨갖고 군소사당하고 민주당 사이가 분열돼 있다.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청와대는 어떻게든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그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다. 맞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 이거 20일대로 넘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선거법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네. 넘기긴 뭘 넘겨.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예산 그 세입 관련 부수법안 네, 22개를 네. 통과시킬 수 있냐 통과시켜주냐 아니냐 칼자루를 갖고 있다. 네.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살라미 임시국회를 봉쇄하는 임시국회 회기 결정한 건에 결정한 건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이제 그 진짜 임시국회 법정 임시국회 2월 달 거 말고 예, 예, 그건 예. 2월 달 건 한 달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짜 임시국회 살람이 진짜 임시국회 열리면 그 회기부터 필리버스터 걸어서 마비시킬 수 아주 급한 걸 안 하면은 사실은 그것도 2월 달에 법적으로 정해진 30일을 준용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30일을 해 왔어요. 그렇죠. 네. 법정 임시국회. 근데 얘들이 살람이로 그걸 하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자유시민이 지금 국회와 의원 사무실 이걸 아주 지능적이고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네. 이런 다섯 가지의 칼을 혹은 힘을 받고 있는데 자유국당이 여기서 맥없이 물러나면 자유국당 전체가 이제 집단 정신장애, 중증 정신장애자란 소리거든. 이게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병신 소리 듣죠. 네.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텐도울에서 지금 그 저기 뭐 상임위 두 개씩 돌아가면서 해서 하루에 한 10명씩 자고 있어요. 10명에서 20명. 뭐 한 3, 4주 1월 중순까지 가면 돼요. 3주 남았나? 그렇죠. 1월 중순까지. 그러면 이제 서울 오는 거잖아. 그래서 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 끝나고 나면 이제 2월 임시국회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회기가 한 달로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제들이 개기면 그거 필리버스터로 박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2월 임시국회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이에 이제 문 의장이 예산 국회 날치기 그거 사과하고 정치적인 일정한 책임을 지고 뭐 그러면은 예산 국회는 열어주면 됩니다.
근데 뭐 난 예상 국회도 여거 없다고 봐요. 얘들 신의 성실이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설 전까지. 네. 그리고 이제 공천 문제 저 당내도 옛날에도요. 그 예산 그 세입 부분 세입 그 부수 법안 세입 관련 부수 법안들이 그 2월 달에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미리 통과시킬 필요 없다고 옛날에도 그런 사례 있으니까 이거 국채를 흔들려는 이상한 놈들인데 끝까지 미는 거예요. 그 설 전까지. 그래서 계속 긴장 높여가야 돼. 그동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로텐도 그래서 하룻밤에 10명, 20명씩 저기 뭐야 슬리핑백 깔고서 누에고치처럼 자고 있어. 철야를 해. 아니 의원 합숙이잖아. 의원 합숙. 합숙 맞아요. 정신무장. 그렇죠. 아,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적 결합. 화학적 결합. 그건 내가 이제 그냥 몰라요. 아니, 이번에 의원들 많이 몰갈이 되기 때문에 너무 화학적으로 결합해놓으면 안 좋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왜 의정생활을 이 모양으로 했을까. 그렇죠. 반성의 시간. 맞죠.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정신무장의 시간. 자, 그 와중에는 이제 소위 마쿠에서 엄큼하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요새 조중독이 계속해서 저기 씹어잡기는 소리가 뭐 황 대표가 뭐 그 뭐지 강성 일본도로 밀고 나가서 피로도가 뭐 급증하고 이런 소리 비슷한 얘기를 씹어잡기는 그런 가십 같은 걸 하죠. 이게 조중독이 필요하다 할수록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와 김재철 의원은 심재철 의원은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조중독이 아이고 필요해요. 아이고 겁나요. 아이고 그만해 주세요. 이 말 할수록 계속 가세요. 왜냐 조중동은 사탄 파랑결 앞에 있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의 천적이야 얘들은. 그렇죠.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가파르게 이 정치적인 대결 구도가 급상승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 좀 빨리 낮춰졌으면.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안 낮아져. 이걸 이제 결론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는 보스 정치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보스 정치였지. 강한데 지금 최초로 이게 시민사회 그다음에 당에서 여러 명의 그 소위 말하자면은 이 결합된 플레이라는 소위 말하자면은 집단 지도 체제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꼭 황교안 대표, 뭐 심재철 대표, 김재원 정책의장 사이의 집단 지도 체제도 중요하지만 예. 그 이제 물 밑에서 예. 그 의사결정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10명, 20명 있잖아. 뭐 조영이라든지 뭐 또 다른 사람 뭐 성일종 뭐 있다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조박 같으면 그 물 밑에서 움직이는 분들하고는 다 연락이 또 되는 사이들이잖아. 그렇죠. 예. 그 겉으로 드러난 세 명만 말고, 그렇죠. 그 물 밑에서 핵심적으로 이 일을 같이 고민하고 끌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큰 범위에서 한 작게 좁히면 세 명, 좀 크게 넓히면은 한 열댓 명의 집단 지도 체제가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 야당에서 한 10여 명 이상이 그 또 이 서로 이제 말하자면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어가고 그다음에 프레임도 딱 일사불란하게 정하고 결론을 내서 또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나머지는 대부분 다 피어그룹입니다. 눈치 보다가 갑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투적 집단 지도 체제가 최소한 선거 때까지는 혹은 그 뒤에까지도 가동이 되게 선거에 성공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하나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방식의 보스 정치가 아니면은 정치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깨지고 새로운 방식의 하나의 정치 아마 이제 좀 이제 이제 정치 같은 정치 패턴이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포석이 좀 깔리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이 돼가면 자유한국당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네. 제가 이제 다 FEUF 멋있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FUF. Fake Exclusive United Front. 그러니까 가짜는 가라 이거야. 가짜 배제, 가짜 배제 통일전선. 사탄파 배제 통일전선. 이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까지 가면 지금 열심히 그 이
자유시민의 에너지랑 결합되어 있는 정당 움직임이 세 개가 있어요. 예. 사탄파를 예. 규탄하는 정당 움직임이. 예.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 예. 왜냐하면 예. 결국에 정치적인 딜을 예. 서로 하는 거라서 그걸 미리 얘기를 다 줄줄이 하면 그러니까 이 가짜 대표적인 가짜가 스스로 가짜 보수당 만든다는 유승민이 아니에요. 예. 그 똥차 보수당인지 가짜 보수당인지. 예. 예. 그런 데는 다 빼고. 되고. 또 다 김무성이류 다 빼고.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사탄파 배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이때까지 태극기나 자유시민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정당 정치 흐름을 만들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한 세 개쯤 있거든요. 예, 예. 내가 대충만 꼽아봐도. 예, 예. 거기랑 이제 통합하는 그런 논의가 될 거라고. 이게 그렇죠. 연합 공천을 예, 한다든지 예, 예, 예. 당대당 통합을 한다든지 뭐 혹은 예. 뭐 그냥 통합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등장 이제 2월이라면 이게 가시권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거가 뭐 이제 휘프를 이제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예. 12월 16일 날 국회에 최소한 만 명 이상의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들어가서 항의를 하고 사실은 국회 로텐더 홀까지 점거하겠다고 이제 가다가 뭐 스톱을 하고 예예. 그 안에서 아주 출신성명하게 공수처는 저기 이건 악마의 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의사를 전달 표출이 됐죠. 네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인가 아마 황교안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네네. 했어요. 했는데. 네네. 제일 첫 마디가 이제는 그 집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맨날 해왔던 얘기잖아. 진실 존중. 자 지금부터 그때 조국 사태로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한국 정치의 경쟁 구도가 보수 진보 좌우라고 하는 이념적으로 아무 실체도 없는 선전적인 방식의 구도에서 이제는 실존적인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진실이냐 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진 실존적인 명제로 이 프레임이 바뀐다. 예, 예, 예. 그리고 앞만 그런 게 아니라 밖의 미중전제도 그런 거다. 예, 그래서 예, 예.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거짓에 대한 고발과 응징 예, 예,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경쟁을 하면은 이건 필승 구도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오래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그 이제 뭐야 공수처는 헌법 파괴라고 하는 우리 판례에서 또 나왔는데 그래서 황 대표가 저걸 봤나? 거짓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네, 예, 예. 거짓을 응징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괴시탑 법이다.